오이하고 양파만 가지고 할 거예요. 오이 그치. 살짝 대각으로 잘라서. 칼로 이렇게 얇게 하려니까 안 되더라고. 자, 고기는 준비됐고, 양파도. 아이고, 걸리네. 칼 쓰기 싫어서 양파라는데, 에이, 안 되겠다. 왜냐면 제가 이거 세 칼인데, 이걸로 하다가 두 번이나 폈어요. 그래서. 조심해. 끝.
치우고. 식초가 없어가지고 여기 이제 일단 고추장 누구야? 이게 뭐죠? 하나가 반 정도 되네. 이것도 두 개 반 정도 되네. 저는 물엿을 넣었어요. 설탕보다 물엿이 나은 것 같아. 식초를 3개. 밀치액젓 반, 까나리 액젓 거의 반반씩. 골고루 묻혀줘. 이게 색깔만 빨갛지 맵지는 않아. 소금을 안 넣었어요. 맛을 그냥 넣고 색깔이 예쁘게 이렇게 튀니. 자, 맛을 봅시다.
조금 싱거워. 구운 소금을 살짝 뿌려옵니다. 아, 근데 소금을 넣으면 물이 많이 생기는데. 물 안 생기게 지금 하고 있는데. 금세 물 생기잖아. 소금 넣으니까. 이게 더 난 것 같아. 깔끔해. 굿. 짜잔. 끝.